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오늘 오전 특별 편성된 새마을호가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약 100여 명이 9량가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출발한 이 열차는 군사분계선을 지나 오전 9시쯤 착공식이 진행되는 개성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착공식은 약 1시간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축사, 침묵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북측 취주악단 공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김금옥 할머니와 2008년 남북을 잇는 경의선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 신장철 씨 등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대표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과 중국, 몽골, 러시아의 철도 관련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이 화해와 단합으로 민족 공동 행사의 의미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남북이 철도 도로 연결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이었습니다.